나가야 머리 치고 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안양 중앙시장을 왔는데요. 저 여기 시장을 처음 와보는데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같이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보아요. 고고! 요 치킨! 오! 오, 카페! 와, 이곳은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쫙 이어져 있거든요. 먹을 게 진짜 많아요. 붕어빵. 오. 여기서 전을 좀 먹고 갈게요. 김치전 하나 주세요. 와, 가격이 엄청 장난 아닌데? 감사합니다. 야. 아, 맛있겠다. 오, 네, 감사합니다. 고추 올려서. 부치자 맞아주셔가지고 되게 뜨끈뜨끈해. 저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거든. 고추를 올려서. 가운데는 부드럽고 겉은 약간 바삭한 그런 전. 천원의 행복. 자, 우리 피디님. 아침에 가면 못 먹잖아. 피디님. 아. 맛있지? 맛있어. 다른 점도 먹어보고 싶을 정도. 오늘 먹을 게 많아서 이거 먹고 또 움직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돼 있구나. 만두 먹고 싶네. 안녕하세요. 저 떡볶이 1인분 주세요. 이야, 떡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이 많아. 국물 다 떠서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떡이 봐봐. 쌀떡. 쫄깃한 쌀떡. 떡을 소스에. 진짜 떡볶이를 되게 자주 먹잖아요. 자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분식은 못 참아요. 못 참아. 어묵 국물이 엄청 맛이 깊거든요. 여기 무랑 파랑 뭐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가서 깊은 맛을 내나 봐요. 여기는 거의 먹거리 특화시장. 너무 좋은데요, 진짜? 나 이거 하나만 먹고 갈게. 토스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햄치즈 토스트 하나 주세요. 네.
우와. 마요네즈. 케첩. 머스타드? 응. 마요네즈, 케첩, 머스타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행복해. 야채도 되게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이 식감도 좋고 햄치즈, 계란, 야채 이 조합 알지? 맛있다. 이야, 도깨비가 마스코트인가 보다. 귀여워. 와, 빈대떡을 이 자리에서 부쳐서 바로 먹을 수 있네. 여기가 붕어빵집인데 타피오카 펄을 넣은 붕어빵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단판 4개, 슈크림 4개 주세요. 기다려야겠다. 오, 신기하다. 타피오카? 저게 타피오카죠? 아니, 저건 슈크림. 이게 타피오카 뿌리 전분가루로 만든 거래요. 펄이 아니었어요. 펄은 아닙니다. 귀엽어. 뭐가 내 말이 안 들어가지? 힘 들어가야 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갑시다. 오, 인기 많아요. 붕어빵. 얼굴 가려. 우와. 슈크림 대박. 듬뿍. 이번엔 팥? 작지만 되게 알찬 붕어빵입니다. 팥 무어? 게장 먹는 거 같네. 와, 대박. 안에 속이 진짜 알차. 그치? 맛있네. 이 국화빵 봐. 추억의 국화빵. 4개에 1,000원? 와, 저기 만원 족발인데 줄이 엄청 길어요. 아,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두부김치 먹을래? 그래, 두부김치랑 꼬막 먹을까? 꼬막에다 두부김치 드시오. 네, 그렇게 주세요. 안양 중앙시장이 보니까 값도 좀 저렴한 것 같고 먹을 음식이 되게 다양해요. 야, 막걸리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뭐예요? 오뎅국 이거. 어머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딱 좋다, 막걸리 마시기. 감사합니다. 이야, 자, 꼬막.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담백해.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고기, 김치. 맛있다. 맛있다. 오빠 이 두부김치 되게 좋아해. 나도. 고기랑 김치. 미역. 다시마 아니야? 다시마요? 미역. 미역. 미역이 왜 이렇게 맛있어? 자, 사막 미역. 미역 올리고 김치 올려. 고기. 고기. 짠. 짠! 오늘 이렇게 안양 중앙시장에서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제가 못 먹어본 음식들이 진짜 아직도 많거든요. 이곳은 다음에 또 와야 되겠어요. 맛있는 것도 많고 값도 너무 괜찮았고 이 상인분들도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